정말 뭐 진짜 운동부터 생활 습관까지 너무 잘 하고 계신데요. 일상을 살펴보니까 뭐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습관이 정말 많아서 일단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중에서도요. 면역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드셨던 커큐민 성분인데요. 노란색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은요. 면역력 개선에 또 항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란색인 강황 뿌리에서 추출한 커큐민 같은 경우에는요. 면역력 개선과 또 항염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커큐민.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커큐민은 바이러스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 간염 바이러스 이런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낸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선생님께서는 이 커큐민을 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늘 면역력에 신경을 좀 쓰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그 기능도 다 반씩 그렇고 그래서 지인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참 좋더라. 이제 그래서 그 커큐민이라는 걸 그 권해줘갖고 이게 면역력에 좋다고 그래서 먹어보기 시작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쭉 꾸준하게 먹게 됐죠. 실제로 커큐민은 암을 유발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물질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 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커큐민을 2개월간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감소된 결과를 보였고요. 또 암세포는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꾸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주변에 자꾸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이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서 그 크기를 이제 키워나가게 되는데 이 커큐민은 신생혈관이 생기는 것을 잘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세포가 주변에 영양분을 주는 혈관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암의 이제 증식이라든지 발생 자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